춘천시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시민.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했다는데,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인명피해를 막은 이양래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주인공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은 시민입니다. 소개를 해볼까요? 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분,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입니다. 춘천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했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명피해를 줄인 주인공 이양래 씨입니다. 문제는 이제 화재 원인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화재가 발생한 3층 내 한 집안에 있던 쓰레기 봉투 안에 담배꽁초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이 난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인명을 구한다라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의인이 또 한 명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양래 씨에게 이제 상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딸이 와서 엄마 우리 집에서 타는 냄새나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보일러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멀리서 타는 냄새가 나서 내려가가지고 그 뒷집을 갔더니 3층에서 창문에서 연기가 콕콕콕 나오길래 저 사람들이 저기 까만 연기가 나오는데 불을 못 끄고 있는 거는 저기 사람이 없을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3층에 1호실에 가가지고 여기 불 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불 안 났다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호에 또 막 두드겼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2층에 있는 아줌마를 막 두드겼지. 자기가 건물주래요 그러면서. 근데 어디가 불났느냐 그래서 저기서 불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보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 어머 불났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불난 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전화를 해서 세입자가 와서 문을 열고 그랬었죠. 119는 제가 전화하고. 참 대단한 분이네요. 자기 집에서 불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제 불난 거를 알았으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다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냄새가 나도 우리 집에서 불이 안 나면 보통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대부분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밤 11시 정도가 됐으니까 이 시간에 어디서 쓰레기를 태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독한 냄새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정도 냄새가 나면 누군가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누군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문으로 어디가 불난지 어느 집을 확인하는데, 이 지금 이양래 씨의 얘기로는 집 주변에 집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예.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어느 저기 보니까 한 집에서 이렇게 까만 연기가 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본인 남편도 이양래 씨 남편도 뛰어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서 불났어 하니까 이 집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곳에 직접 가가지고요. 보니까 3층 그 집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푹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1호, 2호 두들겨가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셨대요. 그냥 불났으니까 일단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얼굴에 팩을 하신 것도 본인이 나중에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팩한 상태로 계속 뛰어다니시면서 연기가 어디서 나나 빨리 잠자는 사람 깨워야 되는데 하면서 다 문을 일일이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3층 가가지고 이 집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또 2층으로 내려가고 두들긴 데가 하필이면 또 그 다행히도 건물주였던 거예요. 예. 그 건물주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확인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같이. 예. 그리고 보니까 바로 3층에서 저분 표현대로 검은 연기가 폭폭폭 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불났다 해가지고 그 건물주는 집주인한테 전화 연락하고 이분은 바로 이 저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래 씨는 이제 119에 이제 신고를 했고 119가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화재 현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빨리 왔어요. 5, 6분 만에 왔는데 문제는 막 검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이양래 씨 갑니다. 가가지고 따로 오십시오. 그래서 전화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가서 1층에 가서 자 위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양래 씨가 3층으로 또 데리고 가고 또 안내까지 해드렸다라고 지금 합니다. 저희가 말씀했지만 이제 큰일 날 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양래 씨 이제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는데요.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그 집 건물주가 부부가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었고 또 불난 집에 부부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왔었는데 그 불난 집에 그 엄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불난 화재 장소 바로 옆에
가스통 있잖아요. 일회용 가스통. 그게 많이 있었대요. 버리려고. 그거가 있었고 도시가스 저기 매관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고 신문지도 차뚝 쌓았었대요. 버리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1, 2분만 늦었으면 그 가스통이 여러 개가 다 터지고 도시가스도 거기다 터졌고 애도 그거 매연 때문에 주식해도 죽었을 건데 제가 빨리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애도 살렸고 거기서 불이 났으면 옆에까지 다 터졌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도 살렸고 도움을 줬구나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그래서 더 좋죠. 지금 설명 들어보면 도시가스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1, 2분만 늦어서 네. 큰일 날 뻔했고 또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우리는 빈집인 줄 알고 네.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엔 11살 여자아이가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자아이가 혼자 있었던 이유가 아 이제 부모님들이 11살 딸을 재우고 근처에 이제 처갓집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처갓집에 잠깐 갔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학래 씨가 만약에 저 3층에서 연기가 폭폭 나는 것을 끝까지 본인 봤으면.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으면 그곳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빈 가스통 수도 없이 많았으면 당연히 불이 옮겨붙었으면 폭발했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도 사실 무사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내가 그때 막지 못했으면 이 아이도 위태로웠을 것이고 이 건물 사는 사람도 위태로웠을 것이고 그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까지 더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았다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뭔 냄새 났는데 불이라는 거라고 그걸 달려나갔다는 게 이학래 씨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과거에도 화재를 초기에 막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군인 가족인가 봐요. 그래서 군인 주택에서 군인 아파트에서 살 때 6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래층 5층에서 이 타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5층에 사는 사람이 세탁기 옆에서 편지를 태우다가 불 붙여놓고는 아이하고 잠들어 버렸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거를 발견해서 초기에 막아가지고 이 불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분 전생에 소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적극적인 분인데 화면 보니까 어제 그 공로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서장실에서 어제, 표창장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춘천소방서 서장실에서 화재 현장 초기 대응을 잘했다. 이래서 이제 이학래 씨에게 표창장을 받았는데 소방서장명의 표창장이 아니라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받았고요. 표창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의 위험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용감하게 화재 현장에서 초기 대응한 이학래 씨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변의 어려운 일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상 받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친구들에게 이제 막 자랑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참 잘했어요. 뭐 이런 이모티콘 보내주고 이랬는데 정말 기뻤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상당히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제목을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건데 타는 냄새 났을 경우에 우리 집 아니라고 그냥 닫으면 안 됩니다. 네, 한번 확인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네. 이학래 씨의 어떤 저희가 사례를 보면서 아 다른 곳에서 불 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미연에 대처했기 때문에 큰 불로 번지지 않았고 잘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부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